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다. 트럼프가 2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주머니 안에 마스크를 꺼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감염병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그건 아마도 불행하게도 더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마스크가 필요 없다며 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왔던 트럼프도 이제서야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은 23일 현재 410만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795명으로 집계되며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1차 확산에 이어 2차 확산에 들어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쉽사리 바이러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백신 전까지는 크고 작은 유행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와 방역물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K-방역이 주목을 받게 만들었고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개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백, 수천 명이 나오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적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테스트하려면 감염 환자에게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표본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백신 관련 임상시험은 23개로 임상 전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 물질도 150여 개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빨리 백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 미국, 중국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이 바이러스를 세계에 전파했다고 의심받기에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사르그다에 매달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선두에 나서며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영국 스웨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와 공동 개발한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와 함께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실험 참가자 전원에게서 중화항체와 T세포 면역 반응을 확인했으며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에서 T세포 반응은 백신 주입 14일차에 정점에 다다랐고 이후 2개월간 유지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중화항체는 백신 주입 한 달 만에 참가자 95%에서 4배가 증가했습니다. 임상시험을 주도한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 사라 길버트 박사는 향후 몇 주 안에 더 규모를 키워 1인당 백신을 2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에이드리언 힐 연구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조 역량이면 오는 9월까지 100만 회분의 백신이 생산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2억 달러 개발 자금을 지원한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미국에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일부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에게 바이러스가 끝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모두가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가장 빨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22일 영국 스웨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며 이것은 한국과 스웨덴의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 관계가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 방문 때 개최된 한국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지난해 12월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두터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아스트라제네카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국내 백신 생산 개발을 위한 가교 역할을 했다며 이번 협력 의향서 체결로 양국 간 구축된 협력 체계의 성과가 가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국내 백신 수급 확보 정책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은 회사는 SK케미칼 자회사인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후보 물질의 국내 및 글로벌 공급을 위한 3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여기에는 해당 물질의 국내 공급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신 후보 물질 바이러스 전달체 기술과 세포 배양 생산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의 백신 공장 레일하우스에서 원액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후보 물질을 세계에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첨단 기술력과 신속한 대량 생산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팬데믹 상황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선도 국가 중 하나로 백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광범위하고 공정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신 개발에 뛰어든 많은 제약회사들은 시비만 받고 백신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5,700억 원의 지원을 받은 모더나도 이윤을 붙여서 팔겠다고 했으며 정부의 지원을 거부한 화이자도 백신으로 이윤을 얻을 것이라며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하며 병당 백신 가격은 5천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전 세계를 구하겠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백신을 만드는 데 동참하며 우리 또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백신을 확보한 것을 보고서 일본은 지금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비간을 내세우며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부작용이 드러나자 실패해버렸고 최근 백신 확보를 위해 협상 전담팀을 구성해 미국 모더나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협상 중이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사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고투 트래블을 시작한 22일 신규 확진자가 795명이 발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투 트래블 사업을 시작했기에 앞으로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조 3,500억 엔, 한화로 약 1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내 여행 비용의 50% 상당을 보조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5조 원이 들어가는 아베 정권의 핵심 수요 진착지기였지만 경제효과는 7조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욱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신규 감염자가 8일 연속 100명이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 15일 정부에 캠페인 재고를 요청했고 그 다음날 정부는 도쿄 거주자들의 도쿄 밖으로 여행을 캠페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가 제외되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숙박업소를 예약한 사람들의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광업계와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의 시종일관 부실한 정책과 잘못된 대처에 대한 비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23일부터 나흘 연속 연휴가 시작돼 정부 정책의 시행에 맞춰 도쿄주의 관광지 숙소를 예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일본이 갑자기 나흘 연속 휴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일은 바로 원래 도쿄올림픽 개최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개최에 맞춰 휴일을 이동시켜 연휴로 만들어놨는데 현재 취소도 못하고 그대로 살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휴에는 원래 도쿄올림픽이란 축제가 벌어져야 했지만 이제는 감염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다시 확산세가 심화되자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도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개최가 불가능이라고 시인했고 일본 국민 66%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올림픽이 더 늦춰지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베는 22일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참가 선수와 대회 관계자 입국을 허용하라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있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12개 국가 지역과 비즈니스 왕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표명했습니다. 협의 대상은 한국과 중국, 대만,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 총 12개 국가들이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아직도 도쿄올림픽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감염자가 폭증하는데도 국내 여행책을 내놓으며 동시에 입국 금지를 푸는 것은 모두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끝으로 한 달 넘게 정식 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가 불리하면 틀어박힌다며 그렇게 질문이 두렵냐고 비판했습니다. 공식 자리를 일부러 피하며 연이어 헛발질을 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21일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가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통치할 의사를 상실한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반납하기 바란다. 위기의 순간에 그 나라의 수장의 리더십과 정부의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감염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 사태가 6개월이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한 10km쯤 온 것 같다. 그런데 그 10km를 100m 전력 달리기를 한 느낌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기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개인의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개인 방역과 사회 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을 한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이 백신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